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6일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너나 잘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주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며 거룩함을 유지하면 웬만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기도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타인의 행동이 거슬리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사랑으로, 애독으로, 자비로 흐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기도가 하느님께 올려지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닦일 수도 있고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꼬장꼬장하고 독선적이며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입은 닫아야 합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어가는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작지만 단순한 것을 천천히 부드럽게 가볍게 하면서 마음을 닦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사랑으로 닦으며 나를 어루만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며 자기 마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높고 현실 감각이 낮은 사람은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를 직면해야 할 때는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며 넘겨버리는 것이 습관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퇴보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둘 다 이해가 갑니다.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고 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해할 뿐입니다. 삐딱한 시선, 내가 옳고 저게 틀리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수정하려 해도 안 될 뿐더러 더 험악한 상태를 맞이할 뿐입니다. 이유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바로 서 있기 위해 성숙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 실천 37일째 날, 부정적 시선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 침묵기도 하시고 주님 마음에 드는 나로 서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입시다. 그럼 우리 내일도 만나요. 안녕.